그게 와야 되는데, 알아야 되는데. 그러니까 항상 집중하면서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몸이 틀어지면 안 되겠죠. 예. 자, 이제 얘기 끝났고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. 자, 하나, 자, 그대로 내려오면서도 힘 받쳐주면서 올릴 때도, 예, 내릴 때 그냥 풍 내려오는 게 아니고, 내릴 때도 어깨에 힘을 받아주면서 조금 멈췄다가 다시 올리고, 예, 올릴 때 힘도 주고, 내릴 때도 힘 받쳐주면서, 예. 어떤 분은 보면 내릴 때 그냥 팍 내려오는 분이 있습니다. 무거워서. 예, 그렇게 하지 마시고, 내릴 때도 천천히 내려오면서, 아니면 내리면서 어깨 쪽에 힘을 받쳐주는 게 중요합니다, 굉장히. 그냥 내리지 마시고, 내리면서 또 트는 분 있고, 막, 이렇게 너무 무게를 많이 올려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, 그때 무게 낮추고요. 본인한테 맞는 무게가 있으니까, 예. 바르게 들고, 바르게 운동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세트를 많이 합니다. 좀 5세트 할 때도 있고 3세트 이상을 할 때도 있고 좀 피곤할 때는 뭐덜 하는데 보통 보면 한 3세트 이상을 합니다. 보통 들때뭐아 횟수는 한 8회 이상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보통 8회에서 15회 많게는 한 20회. 예, 무게가 적을 때는 한 30회 할 때도 있습니다. 예. 세트는 보통 한 3세트 이상. 예. 뭐 한두 번 하니까 그냥 운동이죠, 그냥. 근데 한두 번 이상을 하면 느낌이 오더라고요. 다른 부위에도 가슴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. 네.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합니다. 조금 더. 예. 자. 자, 집중해 가지고 약간 제가 몸이 좀 틀린 거를 지금 보입니다. 지금. 예, 제가 화면에 봐도 약간 틀렸거든요. 자세히 보시면 좀 틀렸거든요. 다음에 할때좀 제가 잘 봐가지고, 예. 자, 20회 이제 들었고요. 이제, 뭐지? 좀 쉬었다가 예, 다시 이제 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손 잡는 것도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. 본인한테 또 바꿔보세요. 이렇게 잡는 법도 알아야 되고, 또 저렇게 이렇게 잡는 법이 있고, 또 이렇게 잡는 법이 있거든요. 본인이 해보세요. 자, 지금 손 모양이 또 틀리죠? 이렇게, 예, 바꿔가면서 해보세요. 예. 자, 손잡이도, 손 잡는 방법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게 맞습니다. 예. 계속 그것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바로 하셔도 됩니다, 바로. 예. 이제, 지금 이제, 예. 이제 20kg 들고요. 이제 30kg 들 건데, 지금 2탄입니다, 지금. 3탄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3탄에서 볼게요. 지금 2탄이고, 3탄에서 볼게요. 감사합니다.